주식에서 대한민국 맞죠? 주식에서 대한민국이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권리가 있어 없어? 권리가 있어 없어요? 무슨 권리가 있어요? 국민의 8대 권리. 8대 권리가 뭐예요? 국민의 8대 권리. 아니, 생존권도 있지만 소유권, 행동권, 아주 법원 잘 만나서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자유권. 여기서 평등권이 하나 겹치지. 그러니까 국민의 7대, 8대가 아니고 7대 권리야. 7대 권리죠?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자유권. 아, 이렇게 국민의 7가지 권리를 법적으로 다 있다고 만들어 놓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국민을 기만했다 이 말이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기만죄. 자본주의를 뭘로 하는 거야 이거? 국민을 뭘로 하는 거야? 에? 맞아, 맞아요. 국민의 7대 권리. 이거 아니, 사람이 평등권이 있고 참정권이 있는데 평등권이 있고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는데 아, 이놈의 소유권은 폼으로만 있는 거야. 폼으로. 왜 소유권이 폼으로 있죠? 아, 여러분 소유권이 왜 폼으로 있다고 그래? 응? 소유권이 왜 폼으로 있어요? 소유권이 분명히 국민에게 있는데 여기에 소유권이라고 아니 국민이 소유하니까 분명히 법적으로 말이야 소유권이 있단 말이야. 소유권이 있다고 해놓고서는 보유세. 어? 이 보유세가 있단 말이야. 아니 한글로 하자고. 보유세.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재산세야. 재산세. 재산세를 매기면 국민의 소유권에 걸려 안 걸려? 세금 내고 모아놓은 거야. 세금 내고 집 샀어. 세금 내고 핸드폰 샀어. 자동차 살 때 세금 냈어. 그런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 이 재산세를 받는다. 이거. 재산세. 그럼 이거 있을 수 있나? 재산세. 이거 또 뭐야? 자동차도 보유세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을 침해한 거야. 소유권을 침해한 거야. 상거래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 상거래가 없는데 가만히 있는 집에 집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내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자본주의는 상거래에서 세금이 발생해. 집을 살 때, 팔 때, 오른 만큼.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권은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3대 원칙에 잘 봐요. 이거는 국민의 7대 권리야. 국민의 7대 권리. 자본주의의 자본주의의 3대 원칙은 첫째가 소유권 절대 원칙 있죠?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도 자본주의란 건 소유권 절대 원칙이 있어요. 소유권은 누가 못 건드려. 소유권 절대 원칙. 그 다음에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근데 이제 계약 자유의 원칙은
소유권을 얻을 때나 소유권을 내놓을 때는 세금이 있어. 계약도 계약할 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세금을 내야 돼. 부가세라든지 뭐 세금을 내야 돼. 과실이 있으면 과실에 벌금을 내고 또 거기에다 범칙금을 내고 해야 돼. 과실에 대한 감옥도 가고 과실 이건 자본주의. 그런데 민주주의의 3대 원칙.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의 3대 원칙은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 존엄의 원칙. 이 행복 추구의 원칙이 있단 말이야. 절대 공평의 원칙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의 자본주의 정신과 3대 원칙과 민주주의 3대 원칙, 그 다음에 국민의 7대 원리, 이 권리, 이런 것을 전부 다 재산세, 보유세가 침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국민, 국회의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그러지 모르지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 기만행위예요. 지금 현재 정치가. 왜?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국민은 빚잔치 해보니까 전부 빚쟁이로 바뀌어. 파산 직전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논 사람 없어. 다 일했어. 그런데 비참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든 이 자체, 이 사회 현상이야. 이거요. 사회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무전 유죄. 아니 유전 유전 무죄. 이런 현상을 사법부는 사법대로 만들고 입법부는 입법대로 만들고 저거 저대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거야. 사법부는 이거 이런 무전 유죄 유전 무죄 뭐 이런 말이 우리 국민들한테 이것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뭐 고의적으로 만드는 건 아닌데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만들어버렸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이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이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